자, 우리 결혼했어요. 리얼 버라이어티 MBC에서 real variety show. 큰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죠. 이제 전 세계로 나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의 콘텐츠가 전 세계 쭉쭉 멀리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작 발표를 왼쪽부터 우리 From the left, 유호철 감독님 그리고 옥태견 씨, It's producer 그리고 오영결 씨 그리고 이홍기 씨, 후지 미나 씨 전체 출연진과 감독님과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연진 여러분들께서는 앞쪽에 이름에 따라서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Panels, 지금부터 제작진이 준비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我喜欢你坤的 face， 아니, 태근 씨 모르셨어요? 저런 얘기 나왔지? Did you know, 태근? We first meeting with the husband. My husband. I get married.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나자면서. 어색할 것 같아요, 우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소개팅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좀 코드가 잘 맞는 여성분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새 신부와 첫 만남을 가지세요. Fantastic. 어, 영어로. Kind of nervous about this whole thing. I just kind of have to see what happens and what kind of story it unfolds. 누구랑 해야 돼? 이홍기 씨. 이홍기 씨. 네. 보신 적이 있어요? 공연하는 거는 봤는데. 아, 노래 잘하죠. 완전 잘하죠. 귀엽잖아요. 네, 나이도 저보다 두 살 어려요. 진짜? 능력자네. 그죠? 요즘 대세잖아요. 네. 아, 많이 떨려요. 떨려요. 일본 から 来ました. 俳優の 藤井美奈です. 年は 한국의 年で 26歳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혹시 한국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우리 결혼했어요 세계판 제작 과정을 촬영 또 편집한 것입니다. 매주 이 본방송이 나간 이후에 월요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결혼합니다. 누구랑 결혼하실지 모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24살 청년 FT아일랜드 보컬을 맡고 있는 이홍기입니다. 결혼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여자분이 고생 많이 할 것 같다고. 샤이니 민호군은 이제 아, 형 안 돼. 아, 저 하지 마. 그 여자분 불쌍해서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빠. 저희 노래 혹시 알아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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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옥태견 오영결 부부, 이홍기 후지 미나 부부 이렇게 두 커플 그리고 감독님이신 유호철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철 감독님께서 그 해외 진출을 앞두고 어떤 포맷이 가장 좋을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연애와 결혼이라는 그 만국 공통의 그 감정을 가지고 가장 어필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상 부부로서 이제 처음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I am 뭐 워낙 working in this program as a husband in this program. It is very exciting. 그래서 and it's a very refreshing experience for me. 대만에서 온 또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And my wife is a Taiwanese and there are many cultural differences and I was worried about this factor. But as I
뭐 장벽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잘 못 느끼겠지만 오히려 정말 얼마나 마음을 놓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양국에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세계로서의 정말 문화의 그 벽이 없어지면서 정말 좋은 관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영결 씨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A little bit. 这次很荣幸可以来参加这个节目. 네. 이번에 우결을 촬영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m very honored to participate in this show. 制作单位会选上我，然后真的很谢谢他们. 제작팀에서 저를 출연하게 해줘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I'm very happy that the Korean staff contacted me. 오태근 오빠 合作，然后也非常的开心. 예, 오태근 오빠 같이 하게 돼서 더욱 And I'm very and I'm even more happy to be a couple. With 아 근데 언젠가 한 번쯤 진짜 국제 결혼이라던가 But I've always dreamed about international marriage. 아니 말이 이상한데 It sounds a bit 그런 상상하잖아요. Strange, but I think people imagine about international marriage. And I used to imagine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international marriage. 저는 해봤거든요. 이게 현실로 이루어져가지고 And I'm 가상이지만 very happy, even 굉장히 though it's 재밌어요. A virtual marriage. 가끔 한국말과 일본말을 섞어가면서 할 때 And I speak both Korean and Japanese with my wife. And it's very interesting. 있는 건 일본에서 활동으로 좀 오래 했어서 And due to my experience as a singer in Japan, I could understand som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but there are some cases that I feel unfamiliar with the Chinese culture.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I'm a Japanese actress. 오,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바로 그냥 해주시죠. 네. Good at speaking Korean. 전 그 이 프로그램은 일본에서도 본 적이 있었고, I've seen this program in Japan. I'm a huge fan of the program as well.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어서 And I'm very honored to participate in the show. From now on, 우리 부부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I hope many people come and like Andy and I.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실 줄 몰랐네요. 지금 홍기 씨야 뭐 이제 부부 생활로 하면서 보셨겠지만 태견 씨를 봤는데 네 남편과 태견 씨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비교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현장에서 딱 보니까 후회되거나 그런 점은 없으신지. Do you have any regrets about your marriage? 예민한 질문입니다. 태견 씨가 직접 보면 완전 남성스럽고요. Looks very manly. 근데 역시 헌짱이죠. 아 그래요. 벌써부터 또 이제 남편 비교 들어갑니다. 오영건 씨 발언할 기회 드릴게요. 비교해 주세요. 오빠 멋있다. 알겠습니다. We selected 아까는 그 these actresses. 내성적인 우리 태견 군에게는 우리 Mr. Taegyeon is more quiet and introvert and we wanted to pair him up with someone 여인이 bright and fun and bubbly. 우리 막내인 홍기 씨에게는 네. 그래도 좀 이렇게 푸근한 이 해봐야 두 살 차인데요. Our youngest Mr. Hongi, we wanted to pair him up with more grown-up woman. When do you feel that your wife is the most prettiest?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냥 Before 반갑게 we 만나서 shoot, 이제 웃으면서 그냥 인사할 때가 We smile and say hello to each other, and that's when I feel my wife is the prettiest. 정말 되게 뭔가 해맑고 She has a very bright smile. 안녕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And a very beautiful smile. 见到他第一眼觉得非常不可思议. 처음 만났을 때 지금 불가사의하다. When I first met him, I thought that it was very fascinating. 喜欢韩国这个地方跟韩国的一些就是一些艺人，然后没有想到他会出现在我的面前.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문화도 좋아하지만 I was always interested in Korea and Korean culture. But I it was first time for me to see a Korean idol. 한국에 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결혼. So the first thing I did when I came here to Korea was get married. So 그래요. 그럼 후지 미나 씨 놀랐어요. First I was surprised. 너무 이뻐가지고. Because she was so pretty.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저답지 않게 되게 쑥스러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I was very shy and I, since I gained a lot of weight I was losing my confidence 굉장히
웃는 잘 웃으시는 그런 성격이 And 있어요. Mina has a very beautiful smile and she smiles a lot and the first impression was very good. 就是有点找不到他，不知道他在想什么的感觉。 가끔 어떨 때 무슨 Sometimes,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때가 있는데요. 所以让我很好奇，想要去激发他的那个，就是他的玩乐的心。 그래서 저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게 하는 남자인 He 거죠. 그게 가장 stimulates my curiosity and that's 엉뚱한 점이라든지 색다른 모습. Qualities about my husband. 네, How do you feel being involved in such a relationship?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네, It's different. 그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When I'm with Miss Suji, and since this setup is about marriage, and since Miss Suji is so innocent, 상처받을까봐. I can't act as if I were in a relationship, romantic relationship, like to a girlfriend. 제가 말 가지고 있어요. I don't want to hurt her, so she has an influence on me to become more innocent and sensitive. Is it a healing experience? Yes, it is. I feel as if I'm becoming pure. 그만큼 이 미나 씨에게 지금 푹 빠져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연애하고 본인 연애했을 때하고 네. 이 결혼 생활 다산 결혼 생활 해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힘들던가요? And dating your girlfriend. And I think the patien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 marriage. 결혼은 이제 정말 연애처럼 Marriage 이렇게 뭐 헤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is something that you cannot separate with your partner. So you have to adapt to each other and you have to show your teamwork. 네. I get that now. 누나 동생이 누나를 부를 때 다정하게 부를 수도 있고 When 애교스럽게 부를 수도 있고 younger person calls 때로는 이렇게 화를 older 낼 수도 person, 있지만 누나. 굳이 애칭이 아니라도 누나들이 동생이 그렇게 누나라고 불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I think it's better for the relationship. 누나라고 듣길 원하는 것 같아요. 굳이 미나 씨도 같은 생각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누나라고 부르는 게 좋은가요? 써 되죠? Do you like to be called a Nuna? 그런 말이 거의 없어서 처음은 아 제가 나이 먹었구나 no word equivalent of Nuna in Japan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So I felt old at first. 말했는데요. 아 홍기 씨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야. 네. Before you met Honggi, what was your perception towards Korean men? 연하 남자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Personally, I've never thought about meeting a younger guy. 완전 남자 리드 해주시는 그런 남자분을 I always imagined manly. 좀 갑자기 연하 남편이 생겨서 men, 처음은 놀랐지만 And it was quite surprising for me to be matched up with a younger guy. 남자구나. Even though he is younger than me, he's still a very manly husband. 하고 있어요. And I'm spending very happy time with him. Mr. Okdaegan. 했던 때가 언젠가요? 예, 저는 When did your heart 그 beat? 저희는 이제 프로포즈를 했죠. 예, 제가 I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 her.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선수 제가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편지를. A 네, handwritten letter to Emma. 그때에도 그랬는데 이제 그 썼던 I 편지를 이제 읽어줄 때 떨렸었던 것 같아요. 프로포즈 씬이 있었는데 우리 둘도 Miss Dr. Honggi gave proposed to me during the program, and it was very 좋은 멘트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떨려서 very 말도 nervous. 안 나는 거예요. I was too nervous even to say anything. 감동했어요. 아, and I was very moved. 그 시기에 자, 4월 7일 일요일 밤 On the 7th of 11시 April, 30분입니다. Sunday, 우리 결혼했어요. MBC will be the date 리뷰를 통해서 in time for the first airing of the program. 방송 이후에 그 뒷이야기까지 And after the broadcasting, the behind the scenes videos will be posted on YouTube. I ask your interest and attention. 이상으로 우리 결혼했어요 세계판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t will be all for the conference. Thank you.